차량 뒤 유리창에 5cm가 넘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고 주변엔 금이 가 있습니다. 차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발견된 건 지난달 26일 오전. 차 주인은 황당하기만 합니다. 뒤쪽을 보니까 유리가 다 깨져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차를 이제 세운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저희 게 아닌 처음 보는 유리병이. 차량 뒷창문엔 성인 손가락 3마디가 넘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. 다행히 안에 사람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. 차 안에선 정체 모를 화장품 병이 발견됐는데 주차장 주변 CCTV가 없는 데다 차량 블랙박스 역시 고장나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. 서울 성동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1차 조사에서 병 지문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별다른 진척이 없어 피해자의 불안감도 커져갑니다. 차량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맞았으면은 차 유리, 방탄 유리도 저렇게 깨질 정도인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. 피해자는 옥상 등에서 물체를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닌 정교한 도구를 이용해 병을 투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당장 새총 테러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경찰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